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자, 찬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피부와 안구에서 건조함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관절 또한 예외는 아닌데요. 관절염이 심하지 않더라도 찬바람이 좀 불게 되면 아침에 이제 발목이나 또 관절 등이 건조해지면서 삐걱거리거나 통증이 나타나기 쉽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도 관절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울러서 아침에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누워서 이리저리 스트레칭을 좀 하다가 일어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 올 가을, 겨울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가을철 무릎 통증, 단계에 맞는 비수술 치료법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또 무료 전화통화 또한 함께하고 있는데요. 관절 통증이나 혹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절 통증 조절,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낙상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점 꼭 조심하시고 오늘 방송 보시면서 관절 불편하신 분들은 나한테 맞는 치료가 어떤 건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 해결 도움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노년기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하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그 유병률, 발병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절염 딱 어떻게 진행되길래 이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 우리 몸에 어느 관절이든 다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긴 하는데요. 무릎을 예를 들면 흔히 볼 수 있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진행 단계를 세 단계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초기 단계 환자분들이 제일 느낄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그 증상은 무릎에 물이 차서 이렇게 붓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에 물이 차서 붓게 되면 초기 관절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2, 3일 정도 쉬시거나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내가 무릎에 물이 찼는데 2, 3일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거나 계속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자꾸 물이 차는 게 반복되거나 이런 분들은 아, 내 무릎이 관절염 중간 단계까지 진행이 됐구나. 아하. 이런 의심을 꼭 하셔야 되고 서둘러서 관절 전문 병원에서 혹시나 이상이 있는지 연골 손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이렇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관절염을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진행되지 않은 경우, 놓쳤을 경우에는 결국은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는 관절염 말기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때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 중기, 말기 그 점차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를 좀 잘 받는다면 좋을 텐데요. 원장님, 치료법이 좀 달라집니까? 네. 관절염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단계에 따라서 각각 치료가 달라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초기 관절염 환자들은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빨리 증상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재활치료 또는 약물치료 또는 체외충격파치료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치료를 보존적인 치료를 또 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 중간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연골 손상이 확인된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네네. 주사치료나 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또는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이런 치료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진 환자분들은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경골 근이부 절골술 또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이라는 두 글자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가능하면 그 전에 미리미리 좀 비수술 치료법으로 잘 조절하면 좋을 텐데요. 자,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먼저 주사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치료 종류도 참 다양하죠. 네,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시행하는 주사치료 종류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PDRN 주사, 그리고 증식 주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두 가지 스테로이드와 히알루론산 주사는 무릎에서 증상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억제해서 증상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법이고요. 나머지 PDRN 주사나 증식 주사 치료는 이런 염증 반응을 즉각적으로 억제하는 이런 반응이 치료가 아니라 네. 손상된 조직을 천천히 재생시켜줘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해주는 이런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각적인 통증 감소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그 통증의 원인을 제거해준다는 원장님 말씀하신 이 증식주사 치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네, 저희가 외래에서 시행하는 증식주사 치료는 한 번 주사 맞고 치료가 끝나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 염증 반응에 따라서 그 손상된 조직들을 재생시키려고 하는 재생 반응이 따라오게 되는데 네네. 이 재생 반응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포도당을 손상된 조직 주위에다가 주사를 해주면 2, 3일 정도 통증이나 염증이 계속 반복되다가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조직이 재생되는 재생 반응들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네네. 이 재생 반응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손상된 조직이 좀 더 두껍고 튼튼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야. 어떻게 보면 그 예방접종의 원리와도 또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스스로 재생 능력도 치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증식주사 치료 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주사 치료라서 좀 간단하고 또 안전할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외래에서 시행하는 증식주사 치료의 그 큰 특징들을 정리하면 일단은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주사 병변을 확인한 후에 주사를 치료를 할 수 있고 절개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 발목, 팔꿈치 여러 관절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관절에 적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냥 덮어두는 이런 치료가 아니라 손상된 조직을 찾아내고 찾아낸 손상된 조직을 좀 더 튼튼하고 두껍게 재생시켜주는 네. 이런 근본적인 치료라는 특징이 있겠는데 단 조심하셔야 될 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손상된 부위가 정확하게 어딘지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혹시나 모를 무턱대고 주사치료를 했다가 더 큰 병변이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내시경 치료가 필요하신 환자분들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꼭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한 주사 치료라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좀 받으실 게 아니라 정밀하게 검사를 잘 받고 이게 잘 맞는 치료법인지 충분히 고려하시고 맞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실제로 증식주사를 통해서 치료가 되신 분들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6세 어머님께서 증식주사 맞으셨어요? 네. 환자분은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무릎 연골 손상이 있으면서 평소에 이제 운동하시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시술 전에 보면 무릎 그 까맣게 보이는 조직은 정상 조직인데 MRI상에서 무릎 관절에 물이 많이 차있는 염증이 아주 심한 그 소견이 보였고요. 내측 측부인대 주변을 따라서 손상이 많이 관찰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사 치료를 3회 정도 시행을 했고 시술하고 나서 다시 재검사를 해봤을 때 무릎 관절 주변의 염증이 다 없어져 있고 내측 측부인대가 굉장히 튼튼하게 재생돼 있는 소견이 보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도 안정화돼 있는 소견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네. 66세 어머님 증식주사 치료 잘 받고 회복된 사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전화를 직접 받아봐야 될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